오늘 나오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면서 동해안에 비구름대가 만들어졌는데요.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비가 오락가락하며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영덕과 울진,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50mm, 포항과 경주에도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낮겠습니다. 여기에 오후부터는 바람까지 강해지겠습니다.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6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1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3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5도, 독도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